지난 25일 마포동네 책축제가 마포지역 내 크고 작은 도서관 20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책의 향기를 함께 향유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던 축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민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책과 함께 어울리는 2014 마포동네 책축제가 지난 25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와 2014 마포동네 책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20개소의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헌책을 가져와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시민책 장터존과 마포 도서관들이 진행한 한책 읽기 지정 도서를 비롯해 500여 권의 양서 전시, 한책 읽기 조형물 전시, 그림책 읽어주는 북텐트 등이 운영되는 한책 읽기 존 등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또 도서관별로 27개 부스가 차려져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으며 인권도서관 동화, 평화도서관 나무, 공감민들레, 환경정의 등의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책을 전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이번 책 축제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